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아, 일단은 세계관의 연결. 아까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또 19살 아반떼 N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감탄을 했던 차.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차예요. 국산차 중에 이렇게 재밌는 차는 없다. 그 웬만한 스포츠카보다도 재밌어요. 이 차가 빨라서 재밌냐? 아니에요. 너무 빠르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제로백이 한 5초대 정도 되는데 이 차를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고, 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싶다, 이 차 운전하고 싶다 했던 국산차는 처음이에요. 이 아반떼 N이 그 정도로 제가 즐겁게 탔던 차고. 송PD, 19살이 이거 아반떼 N 102에 울리면서 타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 그치? 근데 너무나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하차감 느끼고 하긴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19살이? 이거 이 102에 울리면서 학교를 딱 가. 그럼 애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어머, 왔구나. 등교했구나. 어머, 등교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차인데, 아까 전편에도 봤겠지만 일단 우리 빨리 차주를 만나서 우리 19살의 패기, 아반떼 N을 타는 이 패기, 이걸 빨리 한번 보고 싶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역시 패기. 지금 엄청 악수 한번, 일단 악수 한번. 손이 엄청 강력하네요. 일단 안 추워요? 네. 엄청난 패기. 춥지 않아요? 안 추워요. 저 지금 얼어 죽겠는데? 저는 괜찮아요. 아, 열정이에요? 네. 아, 어디서 올라왔죠? 김해에서. 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김해에서 거의 5시간 걸렸죠? 네. 올라왔습니다. 이 아반떼 N을 끌고. 다른 차들은 막 배기음으로 막 멋부리고 하던데 저도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그치. 우리 그걸 못했구나. 아반떼 N이랑 멋 한번 부려야죠. 그만 안돼 그만 안돼. 속 시원해요? 네. 뻥 뚫린 거 맞죠? 네. 아, 이거 안 하면 또 서슴팔 뻔했죠? 네. 어때,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런 느낌? 나 어디 가서 차 좀 탄다 이런 느낌 좀 나나요? 그런 것보다 일단 사람들이 네. 다 쳐다봐요. 아, 그럴 때 딱 창문 내리고 고3이야 이래요? 쪽팔려서. 아, 그러진 못해요? 네. 교복 입고 딱 이렇게, 이건 어때요? 아직 교복을 안 입어서. 아, 그래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카푸어로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19살에 이런 이렇게 아반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사줬죠? 네. 네, 보험료가 얼마나 와요? 차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래도 국산차라 그런지 세진 않네. 이 차가 또 뭐 안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사고율도 낮고. 네. 얼마 주고 샀죠 이거? 3,400만 원 정도. 3,400? 네. 그럼 고3의 입장에서, 아직은 학생이잖아요. 네. 어떤 차가 좀 후보에 있었어요? K5랑 G70. 전부 다 그 과학만 보시러 다녔네요? 네. 과학? 네. 얘는 그래도 그 정도 과학까지는 아닌데, 얘도 과학은 마찬가지인데 좀 약한 과학? 네, 얘는 좀 망간 과학. 아, 그래요? 저번 편에 지구공 보다가 아반떼 N을 보니까 귀요미네, 귀요미. 차진도 아까 처음에는 뭐야 이랬다가 점점 귀여워요. 점점 귀여워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일반 아반떼랑 다르게 우락부락해요. 근데 이 차로 하차감까지는 아직 없나요? 네.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아니요, 그냥 어른들이 막 지나가면서 한 시동 걸어주면 안 되냐 하면서.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창문 싹 내리고 안 되는데요. 한번씩 뭐 걸어주죠. 여기 근데 클럽 MC라고 써 있는데. 네. 어때, MC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동호회예요. 아, 동호회? 네. N이라는 마크가 그래도 이거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있나요? 차에 왔을 때 시트에 들어오는 게. 아, 시트에 그래. 들어올 때? 네. 아, 아직 주차장이 세워져 있고 이럴 때 좀 네. 기분이 확 좋아요? 네. 뭐 학교 갔다가 빨리 이 차를 보고 싶어서 빨리 나오겠네요? 네. 빨리 보고 싶어서. 네. 아, 그 기분 알지? 그 기분 너무 잘 알지? 이거 여러분, 일반 아반떼랑 다르게 진짜 너무 이뻐요. 이 빨간 캘리퍼라. 그냥 19살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패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딱 위 네, 비춰지는 맞죠. 느낌? 친구들 만나면은 보통 어디 가요? 커피 마시러 가죠. 아, 커피? 네. 커피 맛을 알아요? 네. 그럼 혹시 커피숍 갈 때 이거 키 딱 올려놔 이렇게? 원래 오토바이 키랑 같이 있거든요. 아, 오토바이도 있어요? 네. 그걸로 학교 가요? 네. 그것도 막 엉덩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 이렇게? 아니요. 이거 아니, 헬멧 쓰고 하면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학교 가고? 네. 왜 친구들도 많이 차를 타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네. 한 5~6명 정도는. 아, 차를 타요? 네. 부모님들이 좀 잘 사주나 보다 그래도. 거의 다 부모님 차. 아, 부모님 차 끌고 네. 오고? 이거 완전 본인 차? 네. 아, 그럼 되게 부러워하겠네. 네.
뭐라 그래요? 일단 2차 보면 친구들은 전부 다 한번 태워달라 하죠. 아, 한번 태워달라? 네. 그럼 또 한번 배기음 빵 해주고. 네. 일단은 여러분 2차가 2023년 최신형이잖아요. 네.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출고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죠. 한 달 반? 네. 그럼 너무 차가 좋을 때네. 네. 일단 저희가 시승했던 22년식하고 뭐 바뀐 건 없어요. 이런데 이제 요게 뭐 찌그러트리는 뭐 이런데 이 옆에 캐릭터 라인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년식하고 뭐 23년식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요가 너무 멋있는데? 요 라인이? 커피 한잔 마시고 친구들 나올 때 요 가구로 걸어오세요. 이게 얼짱 같더네. 요쪽에 원래 여기 빨간색 줄 있잖아요. 네. 랩핑을 한 거예요, 따로? 네. 멋을 위해서 아니면 왜 한 거예요? 빨강색 보기 싫어서. 아, 빨강색을 원래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거긴 보기 싫더라고. 요런데 빨간색 어떻게 하죠, 이거? 캘리퍼? 아, 그건 또 마음에 들죠. 아, 이거 또 마음에 들어요? 네. 빨간 맛 좋아해요? 네. 허니, 이거 빨간 맛. 요쪽에 H마크 죽여놨네요? 네. 아, 이건 잘했다. 근데 요 H마크가 19살 눈에는 어때요? 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아, 너무 커요? 네. 요 N이면은 이렇게 좀 N만의 무슨 다른 마크가 있으면 좋겠죠? 네. 제네시스 같이.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진짜 아마 훨씬 잘 팔렸을 거예요. 네, 벨로스터 N하고 이거랑 고민 안 해봤어요? 아, 벨로스터는 네. 애초에 별로 안 타고 싶었어요. 아, 좀 세단 느낌을 좋아하나 보네요. 네. 요 날개가 갑자기 차진 옆에 있으면 좀 귀요미 같은데? 좀 2만 원 해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한 220만 원 정도 주고 알고 싶었는데. 220만 원? 네. 근데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쫓겨나요? 말 안 했죠. 아, 얘기하는 순간 쫓겨나요? 네. 그래서 요 날개가 좀 있어서 멋있긴 한데 좀 귀요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도 이제 클럽 MC를 붙여놨고 요런 데다가 멋있게 글 같은 거 안 써놔요? 쪽팔려서. 아, 쪽팔려요? 네. 이럴 수가. 벌써 그런 걸 알면 안 되는데? 이런 데다 글 미친 듯이 써놔야 되잖아요, 막. 네. 네, 막 건들면 문다. 이런 거. 이거 멋있는 막 영어 같은 거. 피처스 이런 거 안 써놔요? 아, 네. 아, 그런 거 안 돼요? 네. 그런 건 이제 좀 쪽팔릴 때가 됐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고3의 트렁크. 고3의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쭉 열려줘야 되는데, 그쵸? 네. 잔당 트렁크가 없네. 네. 오,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오, 잠깐. 이 총은 뭐예요?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네. 비비탄 총? 네. 이거 차 시비 걸리면 어떻게 들고 내려요? 아니요. 그냥 친구가 다 같이 놀러 다닐 때 차에 네. 쏘고. 아, 그냥 서로 그냥 쏘고 노는 거예요? 네. 맞으면 엄청 아프지 않아요? 네. 아파서 쏘고. 아프면 덜 받으니까 또 쏘고. 네. 그리고 너무 너무 귀여운 신발 아니에요? 엄마 신발이. 아, 엄마. 와, 엄마 신발을 여기다 왜 놓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아, 같이 올라와가지고. 네. 너무 귀여우시다. 그럼 이제 일단 대학은 정해졌죠? 네. 어떤 쪽으로 가요? 배 쪽으로. 아, 배 쪽으로? 네. 사고 쪽 아니고? 네. 어떤 배예요? 크루즈, 뭐 페리 뭐 그런 거. 아, 크루즈 같은 거, 페리 이런 거? 네. 이런 거 타면서 이제 운전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승무원. 아, 승무원으로 해서요? 네. 지금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못했솔? 못솔 아니면은 있었다 헤어졌어요? 네. 있었다. 왜? 그것까지? 아, 그것까지? 대학교 가면 사귀겠네. 네. 요 차 끌고 미팅 나가면 난리 나겠는데? 대학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서? 네. 그때도 배기음 막 울릴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딱 첫날에 바로 울려요. 아, 첫날에 바로. 내가 왔다? 네. 아, 몇 학번이죠, 이제? 23학번이겠죠. 23학번. 23학번이 왔다. 네. 이야, 멋있다. 요 버킷시트 옵션 넣으셨네요? 네. 이거 100만원짜리? 네. 야, 이거를 진짜 달릴 때는 이게 짱이거든요? 네. 어때, 미친 듯이 달려와요. 다 이거 타고? 네. 와. 저 앉아볼게, 오랜만에. 야, 딱딱하다, 진짜. 네. 근데 이 차 진짜 재밌거든요, 아시죠? 네. 이 몸의 흔들림까지 다 잡아주고, 아반떼에는 진짜 이런 디자인이고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운전할 때 이거 진가를 드러내거든요. 요거 패드시프트 요거 국민 아이템이잖아요, 이거. 네. 이거 요거 달았네요? 네. 이게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린다, 이번에 핸들이. 네. 아, 와라랑. 아, 멋있네. 어때, 뿌듯해요? 네. 그리고 여기 뭐 M 버튼이랑 이런 게 이제 그 BMW의 M 같이 누르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로 됐다 이런 걸 다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아, 네. 너무 귀여운데? 잘 어울리는데요? 이 인형 옵션 얼마예요? 친구 집에서 가져온 거라 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귀엽네. 이제 곧 20살이 되는 이 청년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형 같은 여자친구. 잠깐만. 귀여운데? 잘 어울리는데? 제가 아반떼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넓은 뒷좌석이에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친구들도 탈 때 불만 없죠? 네. 진짜 G70은요, 다리 이러고 타야 돼, 이러고. 이 정도로 좁아요.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좁고, 이거랑 또 K5 더 넓고 좋기는 한데, 운전 재미가 없어. 너무 패션카라서. 그래서, 19살에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좀 희귀한 일이긴 한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19살이 운전하는 차 뒤에 앉아 있는데 지금 어디라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위험하겠죠? 네. 벌써 지금 엄청 무섭게 운전하시던데. 아, 아니요. 이 배기음 때문에 그런 느낌인가? 네. 그렇죠. 너무 이게 배기음이 왕왕 되니까 내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도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거의 4시간, 5시간 걸려서 올라왔잖아요. 네. 요 시트면은 지금 한 1시간만 운전해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모님 안 힘들어 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네.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면은 이 뒷좌석에 앉아있는데도 곧 힘들 것 같아요. 얘는 좀 팔걸이가 없어가지고 오른쪽 이렇게 이게 할 데가 없네요. 네. 뒤에 사람 날아다녀야 돼요? 잘 잡아야죠.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잡고 가야겠어. 근데 이거 부모님이 이 차 사달라 그랬을 때 네. 뭐라 그러면서 사달라 그랬어요?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차가 낫지 않냐 하면서. 아, 오토바이보다는? 네. 근데 역시 그 경상도 남자라 역시 쌍남자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거 사줄 때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 엄마가 이게 좀 많이 시끄럽다 하긴 했는데 네. 어차피 사서 튜닝할 건데 약 400m 조용한 거 사도 튜닝할 건데 잘 튜닝된 걸 타는 게 이론이 좋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단점 유턴 안 되고 유턴이 안 돼요? 직진만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턴 각이 안 나와서 네 무조건 뒤로 뺐다가 해야 하거든요. 거의 지바겐급이에요? 네. 아 그럼 진짜 좀 2차선 도로에서 불편한데? 무조건 뒤로 가야 해요. 무조건 뒤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창문이 네 운전석만 오토인 거. 아 뒷창만. 아 뒤에는 수동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돌리던 거 알아요? 네. 그건 아니어서 다행인데. 네 또요? 옆에 사람들이 불편하는 거. 아 불편하는 거? 네. 아, 요 의자가 좀 불편하니까? 네. 운전자만 좀 재밌죠? 네. 저도 제가 운전할 때 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옆에 타는 사람들 좀 고생인 느낌이 있고.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19살 이거 타면. 장점은 네. 배기가 돼 있으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이게 재밌어요. 제로백도 너무 막 빠르지도 않고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스피드에 차가 가볍고 경쾌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이건 거의 이 정도 배기음은 911보다 커요 이게. 아세요? 911 배기음은 진짜 너털 웃음이거든요. 얘는 사실 AMG에 가깝잖아요. 아 그래서 요런 정도 배기음이 나면은 나도 20대 초반에 이 차를 탔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19살이고 하면은 보통 뭐하고 놀아요? 주말에 친구들 만나면? 이쁜 카페 가거나. 아 이쁜 카페? 남자들끼리 우르르? 하면은 네. 여자친구와 같이? 다 같이? 네. 패밀리들끼리? 네. 네. 이쁜 카페 가거나. 그리고 간단하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네. 아 친구들 태워서? 네. 자 그리고 엄청나게 유턴각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 항상 유턴을 준비하는 거 한번 돌아볼까요? 몇 차선으로 올 거야? 이야 완전 3차선이네. 3차선 넘어갔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한번 밟아주세요. 도대체 엄마 태우고 올 때 이렇게 탄 건 아니죠? 지금 한 번씩.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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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죠. 그죠? 근데 유턴각이 3차선 넘어갔어요. 거의 지바겐급이긴 하네. 나한테 엔타는 19살. 요즘에 19살 분들이 진짜 차를 그렇게 다 좋아해. 차를 왜 이렇게 다 좋아하는 걸까요? 학창시절부터. 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네. 다들 타면은 좀 멋있어 보이고. 아 희소성 좀 있고? 네. 앞으로 드림카가 어떻게 돼요? 저는 S63 AMG. S63 AMG 등 네. 어울린다. 뭔가 빠르기도 한데 큰 차. 네. 왜냐면 나중에는 큰 차를 또 타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런 작은 차보다는. 네. 우리 19살의 아반떼 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거 19살에 차 타는 거 자체가 대단한데 너무 좀 N 잘 어울리고 K5 안 사길 되게 잘했어요. 네. 네. 그리고 먼 거리를 또 이렇게 와줘가지고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아직 군대는 안 갔지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됐죠? 일단 이상 잿볼이었습니다.